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도 그냥 채택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윤석열이 임명 강행한 장관이 지금까지 거의 20명에 달하는 19명? 네. 달하는데 윤석열은 이 청문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다 임명하는 걸까요? 요식행위. 요식행위를 보겠죠. 그래서 솔직한 마음은 없앴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무슨 청문회냐 그냥 내가 임명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김태우도 임명하는 거 아니야 이번에 강서구청장도. 그렇죠. 자기가 임명하면 될 줄 알고. 네.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자체장도 다 그냥 임명직으로 하자. 내가 찍으면. 이거 군부독재의 그 시절을 꿈꾸나 봐요 정말. 군부독재보다 더한 거죠. 군부독재도 이 정도. 왕정인가요? 이 정도까지는 안 했죠. 왕도 이런 바보 같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아예 그때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그냥 지금이 그때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뭐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나나 그거에 반대하는 놈은 다 쓸어버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아니, 저는 청문회를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모습 보면서 요즘에는 이런 게 고민이에요. 윤석열이 너무 불법 행위들을 많이 하니까 이게 원래 필요치 않은 시스템이었던 건 아닐까라는 지금 의심에 휩싸여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아 없어도 되는 거였나? 계속 임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청문회가 정말 요식행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근데 사실은 제도 안에 지금 국민들 앞에서 이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안 지켜도 문제가 없다라는 그게 갑자기 개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한 가장 그 국민들한테 좀 큰 교훈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절차를 만들어 놔도 인간 자체가 썩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민주화를 이루어서 좋은 제도, 절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만한, 있으나만한 것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네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깨부시고 무시할 수도 있다. 결국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김행 방지법을 또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 이탈하면 사태로 간주하는 법. 뭐 그런 이제 그런 것도 법적 제도로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걸 갖고 이게 해결이 되겠어요? 정권을 이렇게 바꿔야지.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럼. 이런 사람이 그냥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청문회에서 누가 잔다 말 안 하고 해서 존다 그러면 그 뭐 졸음방지법 만들고. 그러니까. 네. 거기서 뭐 욕했다 그러면 쌍욕방지법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가끔 이제 착각하는 게, 모든 걸 입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거. 모든 걸 제도화 해가지고 아주 짜잘하게 법을 막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사실 실효성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법들이. 네. 그 시간들을 날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다 정리가 안 되는, 본질적인 걸 건들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시도들이 좀 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법이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이 망가져요. 법으로 해야 되니까. 원래 건강한 사회는 도덕으로 움직여야지. 윤리나 도덕으로. 법으로 강제되는 사회는 이미 맛이 좀 가고 있는 사회거든요. 그런데 이 법을 너무 안 지켜서 법을 만드는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겠어요.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죠. 네. 청문회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게 도덕적으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청문회 나와도 괜찮은 사람들이 좀 나와야죠. 아, 일단 맞아.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김행까지 목격한 다음에 정말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신원식까지도 야 이거보다 더 심한 애는 없겠지. 사실은 3명 임명됐을 때 김행이 가장 약했거든요. 유인촌 뭐 찍지마 시발 사건이 있었고 신원식 막말이었고 그러니까 김행은 조금 이렇게 듣보잡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청문회에서 이렇게 빵 터뜨릴 줄 몰랐죠. 나르시스트니까 자기가 더 관심 받고 싶었던 거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아니에요. 그 나르시스트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그런 성향이 있다는 네. 정보만 입수한 건데 어쨌든 멘탈이 나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김행 씨 찾고 있습니다. 임명되면 돌아는 오겠지. 임명되고도 안 돌아오겠지. 회복을 못해서.